안녕하세요. 픽업TV입니다. 오늘은 평택의 제이리무진으로 방문했는데요. 오늘 제이리무진에서 작업하는 그 내용이 레스턴 스포츠 칸 차량인데 실내 바닥 모노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경남 김해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다고 합니다. 경남 김해에서 오신 분이 레스턴 스포츠 칸 동호회 킹칸이라는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카페 내에서 이벤트를 통해서 받으신 상품으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러 김해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올라오셨거든요. 작업 영상 한번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제가 담아볼 텐데 그 담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작업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이리무진에 뭐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. 큰 금액도 아닌데 가성비 면에서나 차량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좋다고 저는 뭐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제 차량에도 직접 시공을 했거든요. 그래서 차량 실내 청소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작업 영상 담아 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오늘 그 바닥 모노룸 작업을 지금 진행했는데 사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.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. 네. 오늘 바닥 모노룸 작업 같은 경우는 제 차에도 작년에 작업을 했잖아요. 네. 지금 뭐 새 차나 차량 유지 면에서 청결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고 저도 지금 모서 체험하고 있고 네. 새 차나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이라던가 음료를 쏟았을 때도 청소하기가 굉장히 좋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멀리 김해에서까지도 평택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네. 그 바닥 모노룸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께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예. 일단은 바닥 뭐 일반 순정은 전부 다 이제 부식포 재질로 돼 있어서 네. 이제 모래나 먼지나 이렇게 많이 날리고 또 청소도 되게 힘들어요. 관리하기도 힘들고요. 이제 모노룸을 까시면은 이제 먼지 같은 거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만 불어도 다 없어지고요. 그렇더라고요. 네. 에어로마 이렇게 해도 네네네. 뭐 깔끔하게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네네. 어쨌든 물티슈로만 닦아도 네 맞습니다. 되게 깔끔해요. 이제 지방에서 보면은 이제 간장이나 이제 이런 거 갖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. 젓갈이나 그렇죠. 그거 한번 엎지르면 정말 잘 안 나와요. 특히나 겨울철에는 김장 네네 해가지고 쏟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서 그걸 뭐 빨아달라 뭐 바꿔달라 하는 분도 되게 많으신데 네. 그 전에 이거 바닥 모노룸 작업했으면 싼 가격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물티슈에 쉽게 닦으면은 그렇죠. 깔끔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요. 실제로 네네. 뭐 쌍용차도 그렇고 현대 기아나 수입차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기본적인 90%만 나오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 어떤 차종이든지 다 가능한지. 전차종 다 가능하시고요. 외제차는 이제 상담을 주셔야 돼요. 네.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에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죠. 연식에 네. 따라서 실내 네. 디자인이라던가 뭐 시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통풍 시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면에서도 좀 디테일하긴 한데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 네.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. 네 맞습니다. 일단은 뭐 바닥 부직포 그 순정에서는 바닥 부직포가 있어가지고 청소면에서나 이물질을 쏟았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뭐 제가 이제 전 영상을 보시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. 바닥 모노룸 작업하는 거 시간이야 어차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걸리긴 하는데 가격면에서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예. 뭐 제가 리무진 시트와 바닥 모듬 작업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워크인 작업까지 했는데 그 가격면에서는 가성비가 실제로 네.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. 네 감사합니다. 시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하고 뭐 이게 옵션이 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바닥 모노룸 같은 경우는 가격면에서 오히려 사장님께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. 아 이거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. 아유 그게 좀 감사해요. 근데 뭐 모노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 또 오늘도 뭐 경남 김해에서까지 평택으로 올라오셨는데
이렇게 강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구독자분들 아직 미구독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거 보여드리니 평택점 제이리무진 뭐 근처에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작업을 제가 지켜보고 작년부터도 지켜봤지만 진짜 빨라요. 그리고 퀄리티 바닥 모노름 재질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고 뭐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한 10년도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오늘 작업 영상을 담았는데 제이리무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픽업TV를 통해서 왔다고 하시면은 뭐 단돈 만원이라도 깎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맞죠? 네. 일단은 오늘 뭐 제이리무진에서 바닥 모노룸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사진과 영상이 아직까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나면은 더욱 좋은 퀄리티로 영상 담아서 또 좋은 제품 리뷰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죠? 유튜브에서 뭐가 좋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